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2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킨 것은 어제 새벽에 느닷없이 그 권은희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권은희 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본색 드러내는 호남 외구 김동철, 박지선, 주승용, 권은희 아니, 권은희 안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 안자가 빠졌네요. 먼저 이것저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인영 대표가 공수처법 통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검찰 개혁 못하면 검찰총장이 대통령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인영 대표가 자신감을 드러낸 거죠. 그쵸?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일단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굉장히 저열해요. 여러분들. 저는 요런 표현이 잘못됐다. 표단속. 그쵸? 표단속 이런 말들은 굉장히 웃긴 거예요. 아니, 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는. 그쵸? 개개인이 입법기관인데 원내대표한테 우리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무슨 표대결을 앞두고 표단속에 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단속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아주 그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지형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 과거에는 무슨 정당별로 총재 시절에 나왔던 얘기지 지금은 이거는 엄연히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기가 한 투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자기가 반대표를 던지든 찬성표를 던지든 결국은 그거에 의해서 본인들의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거고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앞으로 책임져야 될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어떤 표단속 이런 것들은 과거 제왕적 당대표 시절 했던 썼던 어떤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단 권은희 안이 도대체 뭐길래 지금 일단은 권은희 안은 악법이에요. 제가 보면. 왜? 저는 권은희 안이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아도 그냥 악법이에요. 어떻게 알아? 걔? 그냥 권은희 안은 악법을 들여다 보지도 않았는데 악법이야. 어떻게 알아? 걔? 어? 발의자를 보면 알아요. 그냥 악법이에요. 발의자를 봤더니 권난동, 정점식, 김학용, 박인숙, 윤한홍, 이진복, 이채희, 이현재, 장제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11명이 참석했다는 이유 하나만 봐도 그냥 악법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권은희 안에 찬성한 30명, 그러니까 같이 발의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11명,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14명, 누구냐면,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 유희동, 정병국, 지상욱, 정운천, 국민의당계는 김상화, 김수민. 여러분들, 말이 바른미래당이지 사실 다 새누리당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이 바른미래당이지, 어? 분열전 다 새누리당 애들 출신 아니야. 그럼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호남 외구인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응? 이런 애들 바른미래당 당권파 김동철, 박주선, 누구죠? 주승용은 참가 안 했네. 나는 이거 법안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 외구들이 참여한 입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검찰을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어떤 게 있냐?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권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해야 되는 공수처법인데 결국은 검찰의 무소불위 기소권을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지금 공수처 때문에 그 더운 여름부터 우리가 이렇게 싸웠습니까? 어? 볼거 없어요. 그 법을 어떤 세력과 발의했냐를 보면 이 법이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그냥 딱알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자유한국당 애들이랑 손잡고 법안을 제출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여태까지 국민을 위한 법안 제대로 하나
통과시킨 거 있어요? 발의한 적 있어요? 허건날 그놈의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국민입니까? 지들을 위하는 국민,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제가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권은희안, 결국 권은희안이 제출된 것은 여기에 누구누구도 가세했다? 호남의 무소속, 지금 현재 호남 국민의당 출신으로 무소속을 누가 갖고 있어요? 김경진,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호남 무소속 애들도 지금 가세를 했어요. 호남 왜구들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왜구들이랑 손잡으라고. 진짜 나는 하늘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천연공노할 일이에요. 어? 김대중 대통령 사형시키려고 그랬던 왜구들이랑 손잡고 이딴 법안 발의하는 게, 어? 그래서 내가 호남 왜구라는 거예요. 왜구지요. 왜구들과 똑같이 손잡고 국민들 70%가 원하는 공수처법 누더기 만들려고 하는 거는 왜구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에요. 어? 왜구들은 자기네들의 본성이라도 드러내면서 우리들에게 싸잡아서 욕이라도 먹죠. 김대중 대통령 팔아가면서 뒤에서는 민주세력인 척하면서 호남 민심 자극해갖고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라고 하는 새끼들이 더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권은희 아니 그러면 조금 찝찝한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 결국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고, 두 번째 무조건 사건 이첩 거부권 뭐 이런 게 핵심인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그럼 권은희안은 어떻게 상정되는 것이냐? 내일 공수처법이 4+1 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정 아니죠. 권은희안과 백혈안 안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4+1 정당이 합의를 해서 하나의 법을, 단일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백혈원 안이나 권은희안은 사실상 없어진 거고, 합의된 4+1의 공수처 법안이 현재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권은희가 현재 합의된 내용을 뒤집고 재수정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거기서 재수정을 한 거예요. 그 재수정을 했다는 건 뭐냐? 그러면 권은희 안이 먼저 내일 표결에 오후 정도 열릴 거예요. 내일 임시국회 오후에나 국회가 열리면 권은희 안이 먼저 수정안이 올라가요. 만약에 권은희 수정안이 올라갔는데 그게 가결된다. 그러면 민주당과 4+1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 법안은 자동 폐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수정안이 가결되면 뒤에 4+1, 민주당과 4+1이 만들어 놓은 그 법안은 자동 폐기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죠. 어? 자동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은희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은희안은 결국은 통과될 방법은 유일하게 무기명 투표가 있어요. 그렇죠? 권은희안이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무기명 투표예요. 근데 당연히 무기명 투표는 어떻게 하냐면 찬반 대결을 해요. 무기명을 투표하는 게 좋냐 마냐라의 찬반 대결을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정청래 의원님 방송을 봤더니 뭐 의결 정족수 148명 중에 과반 75명만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에 불과하죠.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본회의에 들어오겠죠. 그 이론은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공수처를 끝까지 반대했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148로 보는, 거기 찬반 투표에서 295로 보고 148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정청래 의원 말씀 맞아요. 이종걸 의원님 말씀도 맞는 거예요. 두 분 다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내년 깽판치로 들어올 거고, 권은희 안을 자유한국당이 같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한국당 애들도 들어오겠죠. 그렇죠?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러면 295명 중에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려면 148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번 표 계산을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권은희 안에서 유일하게 쟤네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무기명 투표예요. 그럼 무기명 투표는 어떻게 되냐? 자유한국당 전원이 참석을 하고 권은희한 창성표는 그래봐야 141표예요. 민주당에서 뭐 일부 뭐 두세 표가 이탈한다 그래도 찬성 투표할 것이냐, 아니 기명 투표할 것이냐, 무기명 투표할 것이냐 그 자체가 찬반이 전광판에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무기명 투표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148이라는 찬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다 가세하고 그다음에 그 권은희한 찬성표를 던진 30명이 가세를 한다고 해도 14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첫째,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본회의에 들어가면 당연히 지금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란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없어요. 왜 지역구, 특히 수도권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금태섭이나 박용진 얘네들도 함부로 반란표를 던지지 못해요. 지역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 국민들 70%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에 소신 투표 못해요, 쟤네들. 그래서 현재 지금 얘네들이 다 들어오고 해봐야 안 된다. 그래서 뭐 기명 투표가 될 것이고 결국은 만약에 부의가 기명 투표로 권은희안이 상정이 되면 그냥 부결되면 그 다음에 4 플러스 1 공조 체제가 올라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또 불안할 수 있는데 저는 왜4 플러스 1 안이 그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4당이라는 건그 정의당, 민평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그 당권파 호남계, 그다음에 대한신당 이렇게 해갖고 4 플러스 1이에요. 이4 플러스 1이 사실 공수처 법안보다 이 4,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의 호남계나 대한신당은 사실상 여러분들 선거제도 개혁에 더 신경 썼던 사람들이죠. 잘 생각해 주시면. 오히려 이4 플러스 1이라는 게 탄생한 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민평당에는 전동영, 정의당에는 심상정, 바른미래당에는 손학규, 대한신당에는 누가 박지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잠깐만 여기 더불어 터진당은 일베 용어예요 짐 싸시고 예. 여러분들 보시면 4 플러스 1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내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4 플러스 1 공조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공조 체제가 무너져 갖고 공수처법이 부결되면 선거제도가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배신했어? 그래? 우리도 비례정당 만들어. 끝나는 거야. 지금 4 플러스 1이 가장 무서운 거는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거보다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이 부결돼 갖고 비례정당을 공식화해 버리면 사실상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호남계의 어떤 대한신당이나 이런 애들은 아예 낙동강 오리알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정치 분석을 하면서, 야, 이거는 4 플러스 1이라니, 걱정할 것 없다. 왜? 4 플러스 1 공조체제가 깨지는 순간, 민주당은 명분이 생겨요. 4 플러스 1, 결국 선거법 통과시켰더니 배신을 때렸다? 그러면 민주당도 선거법을 통과시켰지만 자유한국당에게는 표를 몰아줄 수는 없다라는 명분이 생겨오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정당이나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이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얘네들이 민주당을 비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지네가 배신을 때렸으니까.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4 플러스 1 체제가 무너져서 공수처가 통과가 어렵게 되거나 좌초가 되면 결국 민주당은 내년 이 체제 소선거구 체제로 총선을 치러서 민주당이 불리할 건 없어요. 안 그래요? 내년 이렇게 해갖고 어차피 선거법은 통과돼갖고 지금
원래는 민주당이 양보를 했거든요. 가장 손해보는 거는 민주당이었지만 민주당이 양보를 해갖고 선거법을 통과시켜줬는데 이것들이 공수처법을 4 플러스 1 체제로 공조를 무너뜨리고 딴짓거리를 한다? 그래,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많이 줄수 없다. 의석을 많이 줄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한국당에게 대항해서 민주비례당이나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물밑에서 어느 세력이 만든다 그러면 4 플러스 1에들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정의당이나 지금 뭐 대한신당이나 민평당에서 민주당, 비례민주당 안 만들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나서서 심상정이 공수처법 가결 정조수 이미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어? 아, 민주당이 만약에 공수처법 파기되면 비례민주당 만들어갖고 내년 총선 싸우면 돼. 어? 그래갖고 총선에서 압승한 다음에 제대로 된 공수처법 통과시켜 저기 발의해갖고 하면 돼. 가장 피해 입는 거는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대한신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4 플러스 1 체제는 망가질 수가 없다.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내년 그러면 권은희 내일 오후에 벌어질 권은희 안이 뭐가 쟁점이냐? 아마 제가 보면 내일 늦게나 공수처표 표대결이 이루어지던가 아니면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공수처 반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찬반 투표도 걱정하지 마시라. 찬반 투표도 걱정하지 마시라.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뭐예요? 공수처 반대야. 그래갖고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나 걔네들이 공수처 반대 떠들어. 근데 지금 권은희 안에 서명한 권난동 일부 의원들, 권선동, 정점식, 김학용, 박인숙, 윤한옥, 이준복, 이채익, 이현재, 장재현, 정태욱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 잘 봐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내일 본회의에 들어와갖고 무기명 투표냐 아니냐에 대해서 처음에 표대결을 하면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당론이 깨지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권은희 아니건 뭐건 얘네들은 공수처 반대인데 권은희가 발의한 공수처법에는 찬성을 한다?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유한국당은 자체를 반대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게 당론인데, 권은희 아니라 그래서 공수처 안에 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은희가 발의한 저 공수처 법안에는 일부 의원들만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권은이 아니라 그래갖고 공수처 법안에 참여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많은 견제 장치들이 있다. 첫 번째는 4 플러스 1 체제가 깨질 경우에는 당연히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이 당연히 내년 선거법을 앞두고 민주당이 가장 불안하는 게 뭐야? 자유한국당은 뭐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사실상 이런 정당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자유한국당 찍을 애들이 정의당을 찍겠습니까? 민평당을 찍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의 호남계에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대한신당에게 찍겠습니까? 4 플러스 1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 갖고 자기네들에게 올수 있는 표를 몰아갈까봐 제일 겁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쵸? 쟤네들이 비례정당 하는 건 사실 얘네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가장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이4 플러스 1 공조 체제가 깨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과 호남계의 대한신당.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내일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그래서 4 플러스 1 공조 체제가 깨져서 내일 공수처가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공수처로 반대를 당론으로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권은이 아니라 그래갖고 이 공수처 법안에 찬성을 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당론 자체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참여를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성 여기저기서 이제 심재철이 꼼수를 쓰고 있죠. 무슨 꼼수를 쓰냐?
여야 공수,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의 어떤 그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의결이 아니라 통과 정족 148표 이상을 확보를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게 바로 여러분들 4 플러스 1 균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4 플러스 1이 뭐 공수처법을 반대를 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여론에서 계속 막 두드리는 게, 이게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노리는 거예요. 지금 4 플러스 1이라는 체제가 왜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에는 버겁냐. 국회는 의석이 깡패죠. 국회는 의석이 깡패예요. 여러분들 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 지키려고 그러면 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죠? 뼈저리게 느끼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150석만 갖고 있었어도, 이런 거, 저놈들한테, 괜히 협의해 주거나,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150석만 갖고 있었으면, 공수처 그냥, 땅땅땅 뚫고 통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국회는 왜 의석수가 깡패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느낄 거예요. 어? 내년 그래서, 그 다음에, 조중동이 여러분,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왜 그렇게 4 플러스 1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냐. 결국 따는 게 아니에요. 4 플러스 1 뭐예요? 거기에 민주당 플러스 4 플러스 1이죠. 그럼 한 당이 남죠. 외구당 남죠. 응? 자유한국당 남잖아.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고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4 플러스 1 체제를 깨야만 자유한국당이 고립이 아닌 민주당 고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4 플러스 1 체제, 민주당 플러스 4 플러스 1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심판론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치르고 싶은데, 4 플러스 1로 계속 내년 선거판까지 이 대오가 유지될 경우에는 결국은 하나의 고립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자유한국당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결국은 4 플러스 1 공조체제를 어떻게든지 균열을 내고 깨놔야만 내년 총선에서 헤쳐모여가 가능하고, 민주당을 심판론으로 하고 민주당을 고립시키고 싶은데, 4 플러스 1 체제라는 체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고립되는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끊임없이 어떤 뭐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꾸 참여를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동철, 좀 얘기 좀 해볼게요. 김동철, 공수처법 반대 후 친문 홍위병들 전화 문자 폭탄. 김동철이 그냥 자기는 호남의 토착 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친문 홍위병들이 50%의 국민이면, 어? 그거는 민심이죠. 안 그래요? 김동철 말하는 싸가지 봐요. 조선일보나 조중동 자유한국당 프레임이랑 똑같아요. 친문 홍위병이 뭐야? 근데 맞아. 근데 맞아. 우리 문재인 정부 지키려고 지금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문재인 정부 지키려고 우리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왜구들과 싸우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맞아. 홍위병 맞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킬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되는 정부 아니에요? 근데 맞아. 왜? 그만큼 믿는 정부고, 그만큼 깨끗한 정부고, 그만큼 개혁적인 정부고, 그만큼 국민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문재인이라서 이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단순한 문재인 정권의 창질이 아닌 촛불 시민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면 민주 진영이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면 국민이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50%가 넘는데 친문 홍위병이다. 전화 문자 폭탄. 전화 문자 폭탄 받을 때 행복한 줄 아시오. 응? 내년에 국회에서 볼일 없겠지만, 응? 친문 홍위병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 하지 마! 하지 마! 참으로,
진짜 호남 팔면서 호남 그 정치 수준 의식 높은 호남 국민들에게 더 이상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권은희 진짜 이런 사람들 호남의 국민들의 호남 시민들에게 진짜 더 이상 얼굴에 먹칠하는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박주선이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박주선이 옛날에 박근혜 대선 캠프로 넘어가려다가 지역구에서 난리 나갖고 2012년인가 박주선이 아마 박근혜 대선 캠프로 넘어가려다가 탈당해서 대선 캠프로 넘어가려다가 그 지역구 사람들이 난리 쳐갖고 박주선이 저 인간 저 검사 출신이잖아요. 박주선이도 검사 출신이에요. 쟤는 DNA가 겉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 뭐 이런 그 지금 김대중 대통령 욕 보이는 새끼들이 한둘입니까? 한아갑, 김경재, 진짜 나쁜 놈들 많죠. 이 사람들은 정말 호남 국민들을 모욕하는 인간들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 걸고 지켰던 민주주의가 저 왜구들과 손잡고 정치하라고 시켰을까요? 어? 나쁜 놈들이죠, 진짜. 주승용, 응?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물러나라고 난리를 치더니, 어? 정청래 의원이, 한마디 했다고, 그거 갖고 트집 잡고, 공천에서 배제시키는데 영향력 끼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정청래 의원 비판했던 새끼들 지금 어디 있는지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이 나와요. 응? 어디 있습니까? 주승용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 가 있어요. 어? 권은희 어디가 있어요, 저런 애들? 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있어서 소신 있는 경찰이라고 그렇게 민주당 지지자들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밀어줘갖고, 응? 어디가 있어요, 저런 인간들? 응? 더 이상 저런 정치인들은 호남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응? 저는 진짜 이 토착 왜구들보다 숨어있던 호남 왜구 새끼들, 응? 자유한국당과 언제든지 손잡아갖고 지희들이 국회의원 배지 한번더달수 있다 그러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응? 안 그렇습니까? 토착 왜구들은 나 왜구다라고 하면서 떠들기라도 하지. 저것들은 허구한 날5.18 거리고 김대중 대통령 팔아가면서 결국 하는 짓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저 호남 왜구들, 저 기득권 호남 왜구들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갖고 제대로 된 호남을 위해서 정치를 할수 있는 많은 정치인들을 이번에는 호남 국민들이 정말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건 몰라도 이 호남에서 정말 오랫동안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자기 배지만을 위해서 정말 저런 사람들은 이번에 그러니까 토착 왜구도 드러나지만 호남에서 자기의 배지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민주 시민 세력에게 뒤통수를 칠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숨어있던 호남 왜구들도 드러났다. 여러분들이 호남 왜구라 그래갖고 무슨 지역 폄하나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권은희 이런 인간들, 그쵸? 일부 이런 국민의 뜻을 저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인간들이 드디어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TK 지역에서도 경북 지역에서도 늘 그렇게 험지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 민주 세력이 있듯이 호남에서도 토착 왜구들이 있다. 전국의 토착 왜구들은 다 전국에 골고루 숨어 있는 토착 왜구들은 있다. 안 그렇습니까? 대구에서도 항상 민주 진영을 투표를 하는 30%의 국민이 있듯이 호남에서도 90%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그 10%는 토착 왜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점점점 드러나오니까 이런 지역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전 지역에 하여튼 왜구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보면 호남 매국노들이에요. 안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자유한국당과 손잡아갖고, 저런 권은희안 같은 거에 같이 찬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권은희안이 잘 됐냐 잘못됐느냐는 하나만 보면 안다. 그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된다. 자유한국당 11명이 그 법안 발의하는 데 찬성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왜구들과 손잡고 바로 반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찬성해 주는 법안은요, 나쁜 법이에요. 악법이에요. 그 법안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이해하거나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뭐든지 국민을 위하는 정치하는 거 봤어요? 늘 국민을 학살하려는 새끼들이에요. 과거에 4.19 때도 국민을 죽였고, 5.18 때도 국민을 죽였고, 얼마 전에 2010년 촛불에서도 국민들에게 총과 칼로 제압하려는 새끼들이에요. 저 새끼들이 내는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하는 법이에요. 거기에 또 우리 개종이니, 김종인이, 아유, 또뭐 선거철 되니까 저를 여기저기서 존나게 찾는데, 공수처법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될수 있다고 봐요. 얘는 무슨 4년마다 한 번씩 등장해? 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4년 만에 한 번씩 등장해갖고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수 있다고 파이어. 이 지랄 떨고 다녀? 어?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전화는 많이 오는 편이죠. 아니 무슨 선거철이야? 어? 무슨 선거철 다가오니까 또 김종인 정의와 무슨 또 제3지대? 그놈의 허건날 빅텐트래. 빈텐트야 빈텐트. 김종인이 무슨 거물이야? 김종인은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99%야. 맨날 김종인, 정의화, 또 누구야? 어? 빈텐트. 어? 그놈의 제3지대 다 합쳐 뭐 손학세 다 합쳐도 5%가 안돼 지지율. 얘네들 다 0점에 뭐 시력 검사하는 애들도 아니고. 김종희 0.00001. 정의와 허구헌날 빈텐트 만든다고, 어? 얘네들은 또 선거철 되니까, 여기저기서,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여기저기서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김종희 씨가. 우리 김종희 씨의 호가 뭐더라? 까먹었다, 오랜만에 김종희 얘기. 호가 뭐더라, 여러분들? 김종인 호가 뭐더라, 여러분들? 아, 추호. 우리 추호 선생. 아, 추호도 저는 뭐, 필라델피아를 유지할 마음 없다고 봐요. 추호. 이 추호 선생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엉뚱한 소리. 아, 70년대 이후에 출생자들이 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야, 70년대 이후에 출생자들이 주로 정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너부터 하지 마! 너 같은 애들이 항상 4년마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입으로는 70년대 정치를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어? 그러면서 보수 통합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현재 상태는 지금 친박, 비박, 탄핵 세력, 비탄핵 세력, 허건날 이런 것만 분석하고 결국은 누가 부르면 마지못해 맞는 척하면서 막지 마음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김종인, 김진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김종인, 김진표. 옛날에 아프리카 TV에서 그 망할 뭐뭐 있잖아. 망할 부인 뭐 있잖아. 김종인 빨아대는 거를 내가 그렇게 김종인 깠더니 아프리카 TV에서는 나를 정지시키고, 어? 그냥 정신 나가네 있잖아. 그 종교방송. 종교방송에는 김종인이 신의 한 수라고, 어? 김종인이 신의 한 수라 그러면서 정청래 컷오프 잘 개소리를 했어요. 그 인간이. 그래갖고 제가 아프리카 TV 시절에 뭔 개소리를 했냐면서 나는 매일 김종인을 깠고, 어? 허건날 저그 연장통들, 연장 부인인가? 그쪽은 계속 김종인을 빨아대고, 어? 정신 나간 인간들이었거든. 응? 그 인간들 지금 어디가 있나 보라고. 어? 아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요. 제가 한 2, 30분 정도 말씀해 여러분들 왜4 플러스 1 공조체제가 깨질 수 없는지 그거는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이 만약에 4 플러스 1 체제에서 부결시킬 경우에는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 플러스 1 체제는 공고히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권은희안을 찬성할 수 없는 이유는 당론으로 공수처가를 반대했기 때문에 권은희 아니라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대거적으로 참여를 해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